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에서 65세 저는 사주 명략을 연구하고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시기를 중년으로 봅니다. 중년. 그 다음에 65세 이후를 말년으로 봅니다. 말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이 말년 이후에 65세 이후에 어떠한 유형들의 부부들이 말년에 그래도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좀 행복한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사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부부 문제죠. 부부 문제를 갖고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여곡절을 갖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를 상담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유형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유형들이 가장 위험하더라. 오늘 그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중년에 대한 부분, 이 나이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어떤 유형들이 가장 위험하고 어떤 유형이 가장 그래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집에서 쉰다. 남편이 집에서 아무 일 하지 않는다. 남편이 놀고 있다. 아내 나이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자, 답답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런 경우 상담 많이 옵니다. 답답해서. 두 번째, 아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요. 승진도 잘 됐고.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이 정체되어 있다. 아내는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벌었는데 남편은 그냥 월급이 그대로 그 상태고 직장 생활은 그 상태고 아내가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한데 남편은 거기에 비해서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 많이 격차가 벌어지겠죠. 괴리감이 들겠죠. 이런 유형들의 부분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치고받고 할 것인가? 자, 세 번째는 아내가 이 사이에 중년 45세에서 65세 사이에 금전 손실. 아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사업하면서 집안의 모든 돈을 많이 까먹었다.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또 어느 분야에 투자하고 하면서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라도 어쨌든 금전 손실이 집안에 막대의 금전 손실을 있을 때 과연 이 부분은 어떨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부가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할 때 혹시라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라는 데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아내가 일한다. 특히 이 사이에 아내가 일하는데 아내가 만약에 영업이나 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정말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아내가 밖에서 힘들고 영업이나 아니면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집에서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주식이나 이런 걸 한다 하고 또 돈을 벌지도 않고 이렇게 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과연 어떤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말년 이후에, 65세 이후에 가장 부부 사이가 행복하고 반전이 돼서 이 어려운 상황이 반전돼서 가장 행복하고 서로가 코드가 통하면서 살 수 있는 커플들을 어느 커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말년에 어떤 부부가, 어떤 유형의 부부가 가장 그래도
행복하게 살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집안을 작살낸 아내일까요? 아니면 한쪽이 쭉 올라갈까요? 아니면 아내가 일하고 남편은 집에서 있는 경우일까요? 가장 중말년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아내가 45세에서 65세 사이 산전수전 이것저것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만돈을 까먹게 됐습니다. 손실을 끼쳤어요. 이런 경우 아내들은 큰 남편에게 미안해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안이 망가졌다. 그래서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게냐,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이혼을 해줄 수 있다.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남편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65세 이후에 이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하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 커플들이 가장 말년에는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내 남편이 45세에서 65세 남편 나이 이때 이것저것 하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건 이혼감입니다. 아내는 그 기다려주 이혼감이죠. 남편은 근데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60대 넘어서 70대 이때는 아내에게 남자들을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커플이 가장 그래도 낫다. 문제는 뭐냐? 가장 위험한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 첫 번째 커플입니다. 여기요.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간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혼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혼 문제.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 아니다 생각이 되면 이 남편은 아웃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내들이 보편적으로 아리할 것은 혹시 이런 유형이 있다면 남편은 자기가 집에서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라. 아내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아내는 이게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는데 그 남자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때 아내들은 다른 남자를 찾을 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이 안 되면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 아, 내가 잘못하면 이혼당하는구나. 아니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커플, 여기서 커플 중에서 가장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빨리 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질병이 가장 깊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에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오랜 세월 서로가 갈등을 겪게 되고 신경성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면 당연히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한쪽이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냐? 사주에서 신약사주, 힘이 약한 사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약하면 아내가 무너지고 남편이니까 남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게 돼. 그래서 여기를 최악의 커플로 나 이렇게 부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는 아내가 밖에서 활동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남편에게 있어서 일단 금전적인 재물을 그래도 쥐게 되죠. 남자에게서 돈은 바로 여성을 상징해 줍니다. 돈은 명리학에서 남자에게 돈은 바로 여자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자들은 반드시 돈 냄새를 맡고 남자를 만나기도 또 남자가 돈이 있으면 여자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첫 번째는 이혼이 성립되거나 다른 사람을 깊게 만나는데 만남을 깊게 갔는데 이 두 번째 유형은 남자들은 일회성 바람을 피웁니다. 보편적으로요. 깊게 만나지 않고 그래서 술집 혹은 접대부 아니면 골프 모임 이런 데서
짧은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쪽 이쪽에서는 아내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잘 나갈 때 남편은 소외감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남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내는 늘 바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기에? 이 시기에 그러죠. 이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유형이 있다면 이 세 번째 유형이 있다면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아내들은 평생 마지막 노후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말리는 돈은 잃었지만 서로가 부부관계는 가장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상충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충살.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충살을 접하게 됩니다. 상충살. 모든 사람들은 상충살을 만나게 됩니다. 상충. 상충이라는 것은 상충은 흔들린다. 서로 흔들린다. 깨진다. 부딪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상충살이 사주에서는 언제 들어오냐? 모든 사람은 45세에서 65세, 특히 원래 상충은 50대, 50대 모든 인간은 상충살을 겪게 되는데 빨리 오는 사람은 45세에서 55세 사이, 늦게 오는 사람은 55세에서 65세 사이, 이 사이에 상충살을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여기는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은 상충살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상충살을 맞이한다. 근데 이 상충이 뭘 얘기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상충은 사주 명리학에서는 상충살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상충은 아픔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손재를 갖다 물질적인 손해.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괴를 시킵니다. 잘못되면요. 그래서 질병.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상충살의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든 사람이 겪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똑같은 상충인데 이렇게 안 좋은 악재로 가는 경우 있고 오히려 여기에서 깨우침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우침. 상충살에 깨우침을 갖게 되고 상충살에 변화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충살에 이것을 취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아픔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 45세, 65세 사이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이런 아픔을 이 시기에 가장 크게 겪고 이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좋지 않게 노출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우침, 부딪힌다. 부딪히는데 오히려 부딪힌 건 깨우침인데 깨우쳐서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상충이 반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70%, 100이면 70명 정도, 여기는 30명 정도. 근데 절대 다수가 여기에서 상충살을 겪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상충살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첫 번째 유형에게 아내는 놀고 있고 아내는 일하고 남편은 놀고 있을 때 상충살이 돌 때 질병 부분이나 손재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아픔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충살이 돌 때 여러 가지 부부 문제, 건강 이런 부분에서 잃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봅니다. 대운이란 흐름 자체가 있는데 자축, 임묘, 대운의 흐름을 보면 10년씩 하면 120세를 살게 됩니다. 근데 120세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120년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120세고 영세 중이에요. 영세. 자, 근데 여기 중간에서 이게 45세에서 65세 사이 이때가 충이 들어오는데 충이 이 시기가 사주에서는 이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70%라는 거죠. 70%. 30%는 피해가지만 70%가 120세 살면서 이 사이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또 혹은 피로와 과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을 재촉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수명에 120년 수명을 약화시킨다. 사주는 60갑자입니다. 1세, 2세에서 1세, 2세, 3세, 4세 쭉 해서 60갑자를 돕니다. 60년. 60갑자를 돌면 다시 역 반대로 음양의 순서 반대니까 다시 또 역으로 돌면 60년. 그래서 120년이라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이론과 똑같은 건데 그런데 왜 수명이 명이 약하냐. 그러니까 이 중년을 상충살이 들어오는 시기만 잘 넘기면 오히려 수명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유형들, 특히 3번 유형들은 이 부분을 빨리 달려가는 것이고 저쪽으로 1번과 2번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상충살이 돌 때 그 시기만 잘 넘기면, 슬기롭게 넘기면 말년에 삶 자체가 더욱더 행복하니까 그 상충살 도는 시기만큼은 서로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45세에서 65세 사이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첫 번째 유형인가 두 번째 유형인가 세 번째 유형이라면 아 내가 이 삶의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와 있구나 이 부분을 잘 넘기면 되는데 혹시나 남편 아내 잘 나가는 아내라면 내 남편이 아 그럴 수 있구나 또 아내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놀고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아내는 밖에서 또 그렇게 헤매고 있구나를 아시고 또 아내가 여러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결국은 잘하겠구나 앞으로 나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나한테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년 말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상충살에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 이것저것 시련을 겪는데 여성들이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